HD 현대삼호가 노르웨이 해운사 크루센에 수주 물량을 적기에 납품하며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삼호는 지난 19일 전남 영암군 소재 사업장에서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 난트 크루센 한 척의 인도식을 개최했습니다. 난트는 크루센의 프랑스 지사가 있는 도시로 신조선 이름으로 제시됐습니다. 선박은 만 에너지 솔루션의 LNG 이중연료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MEGA는 효율적인 점화 콘셉트와 고유의 가스 승인 시스템을 사용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운영 비용과 간단한 공급, 낮은 연료가스 공급 시스템을 위한 유지 보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차세대 공기윤활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LNG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완전 제액화해줍니다. 이외에 선박에는 증발 관리 플랜트, 보조 동력용 샤프트 발전기가 장착됐습니다. 핀란드 해양기자재 업체 바르질라는 선박의 제액화 기술을 제공합니다. HD 현대 3호가 건조해 인도한 선박은 2020년 크누센으로부터 수주한 4척의 LNG 운반선으로 쇠리 장기 용선합니다. HD 현대 3호는 크누센에서 총 15척, 29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동형 LNG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주 물량 15척 중 11척의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폴란드 최대 석유화학 회사 PKN 올렌이 용선하는 LNG 운반선 2척을 인도했습니다. 한편, HD 현대삼호는 지난 7월 총 1,102억 원이 투자해 전남 영암에 위치한 조선소의 제2 돌핀 의장 암벽을 준공했습니다. 돌핀 의장 암벽은 조선소 도크에서 선박을 진수한 후 계류시켜 의장, 전기 배선 등 선박 건조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시설로 LNG 운반선 건조의 필수 시설입니다. HD 현대삼호는 암벽 신설로 연간 최대 6척의 선박을 추가 건조할 수 있게 됐으며 1조 540억 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1년 사이 직원 고용 규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산하 3사와 삼성중공업 및 하나오션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이들 기업의 직원 수 합계는 4만 1072명으로 전년비 8.2%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사별로 HD 현대중공업이 2023년 6월 말만 2,897명에서 2024년 6월 말만 4,393명으로 11.6% 증가했습니다. HD 현대삼호와 HD 현대미포도 각각 1년 새 3,861명에서 3,894명으로 3,184명에서 3,8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고용 규모는 2023년 6월 말 9,349명에서 2024년 6월 말 9,900명으로 5.9% 늘어났으며 하나오션 역시 1년 사이 8,682명에서 8,993명으로 3.6%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형 조선사들은 몇 년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쉽사리 채용에 나설 수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활발한 수주와 긍정적인 업황에 따라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엽 이후 불어온 수주 훈풍을 배경으로 우리 조선사들이 일감을 두둑히 확보했으나 인력난으로 인한 타격이 큽니다. 주요 조선사들의 경우 도크 물량을 2027년 초 인도분까지 채웠으나 정작 선박을 건조할 숙련된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형 조선사들의 인력 확보 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해운사들의 니즈가 커지고 있는 데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화 친환경 AI 기술 등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인력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인재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관련 프로젝트 승인 및 낙찰 지연 등이 빈번해지며 세계 해상풍력발전 용량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확장세 자체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소재 러스테드 에너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올 한 해 총 11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프로젝트가 구축되며 연간 글로벌 해상풍력 사업 규모 증가폭은 9%가량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기록인 7%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범지구적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 중 하나인 해상풍력 발전은 그 규모가 오는 2040년까지 520기가와트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부유식 사업 용량이 90기가와트가량이며 특히 유럽 프로젝트 비중이 65기가와트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1기가와트를 하회하는 부유식 용량의 비중이
2030년경 최대 7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 유럽 해상풍력발전 선두주자들이 5기가와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2기가와트 용량을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러스테드 에너지는 고정식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급만 이슈가 예상되며 결국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미주 지역에서도 2025년에서 2030년 기간 2기가와트 수준의 해상풍력 성장세가 예상되나 관련 정책이 정치적 변동성에 좌우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러스테드 에너지의 펜너 맨넬 수석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부문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나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